햄버거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질까? 대형 패스트푸드점을 찾아갔습니다. 1년 365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찾을 수 있는 매장. 사람들의 입맛까지 사로잡는 비결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먼저 햄버거의 조리 과정과 위생 환경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주방은 더러운 기름으로 가득 찬 튀김기가 눈에 띕니다. 이거 기름은 언제 갈아요? 응? 기름은 언제 갈아요? 왜요? 안 갈아요? 오늘? 아... 준비된 재료를 빠른 손놀림으로 얹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떨어진 소스를 빵으로 슥슥 닦아내더니 그대로 포장합니다. 이곳 패스트푸드점들이 목표로 하는 햄버거 조리 시간은 25초. 바로 25초 이하로 만들라는 겁니다. 패티 조리 기계의 위생 상태는 어떨까? 기계 안으로 패티를 넣어 압축기로 구워내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닦고 닦아 기름때가 잔뜩 묻은 수건. 이 수건으로 닦은 도구는 패티를 굽는 데 다시 사용됩니다. 이 주방에 있는 도구들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또 다른 패스트푸드점. 많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원산지와 영양 분석표가 보입니다. 하지만 햄버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생은 어떨까? 우리는 이곳을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이곳 주방도 다른 매장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햄버거 조리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손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언제 갈았는지 모를 정도로 지저분한 기름이 눈에 띕니다. 아, 여기서 이걸 굽는 거예요? 아, 힘들지 않아요? 패티 굽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석쇠 위에 패티를 얹으면 자연스럽게 불과 맞닿아 불 위에서 직접 구워지는 방식. 일자형 석쇠 마크가 또렷이 찍혀 떨어집니다. 꽤 오랫동안 청소를 하지 않은 흔적. 위생엔 문제가 없을까? 패티가 구워져 나오는 기계 안. 찌든 고기 기름때와 패티 부스러기들로 지저분합니다.